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2013년식 13만 4천 킬로 탄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본넷부터 아래 그릴 보시면 거의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여기 좀 흠집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개 등도 조금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그렇게 흠잡을 건 없지만 여기 도어 쪽에 앞쪽에 보시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까졌어요. 세월의 흔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영상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60% 정도 남아있고 휠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6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 뭐 해지거나 까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뭐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석 캐릭터 라인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 외관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랩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네,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34,166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연식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위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사제 내비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지금 후방 카메라 보시면 네, 조금은 탁하게 보여요.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풍량을 높였을 때 바람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여기 컵홀더, 여기 콘솔박스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네,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는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